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션 컨트롤러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션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자가 로그인된 상태인지 아닌지를 총괄해서 관리할 역할이 바로 세션 컨트롤러의 역할입니다. 세션 컨트롤러를 만드는 방식, 일단 컨트롤러잖아요. 컨트롤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겠어요? 라우트겠죠. 라우트에 먼저 첫 번째 라우트 체인지 1에 리소스 유저즈가 추가되어 있었고, 아니죠, 얘는 이전에 있던 거고 럼블 웹어스가 추가됐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리소스에서 세션즈를 추가합니다. 세션 컨트롤러이고, 이번에는 new, create, delete 세 개의 액션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션 컨트롤러를 이렇게 첫 번째입니다. 자, new와 create 이고 얘는 폼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션 폼, 그죠? 세션 컨트롤러의 템플릿에 물론 뷰도 구성을 합니다만 템플릿에 세션의 new html 폼을 하나 구성을 했죠. 폼이고 여기에 create 링크를 두고 있습니다. 텍스트 인풋, 패스워드 인풋, 서브미터 로그인, 그죠? 이게 로그인 폼이에요. 말 그대로 로그아웃하고 우리가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세션 컨트롤러가 세션 컨트롤러의 new 액션이 실행되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그죠? new 액션 이 부분입니다. 로그인. 그리고 클릭했을 때 이제 create 액션이 호출되도록 구성을 했어요. create 부분입니다. 그래서 create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잘 보이시나요? 조금 확장을 시키죠. 자, create 부분. 자, create는 보시면 이렇게 session에서 username, username, password, password 이걸 이렇게 argument으로 전달받아요. 이번에는 키의 이름이 session입니다. 왜 session일까요? 바로 컨트롤러 이름이 session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user 컨트롤러의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user 컨트롤러의 경우에 create, 여기도 create 있죠? 여기는 user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user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유저 컨트롤러에서 유저가 가져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밸류 값 있죠? 유저 파라미터. 유저 파라미터는 유저 폼에 입력되어 있는 필드들의 값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세션 컨트롤러도 동일합니다. 세션 컨트롤러도 이렇게 세션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세션 폼에 입력되는 값이죠. 이걸 가지고 authenticate by username and pass account context를 호출합니다. account context를 열어볼까요? account context 이 부분입니다. authenticate by username and pass 이걸 이용해서 이제 verification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코드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땅땅땅 간단한데, 근데 조금 이상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첫 번째 condition 2 해서 요것이 이 경우에는 ok user, 그러니까 이 pbkdf 상당히 깁니다. 이거 저 암호화 메커니즘이에요. 무슨 펑션입니다. 여기서 verify pass, password를 pass, 이 기본 pass, password, 사용자가 입력한 password와 그리고 그 user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해시된 password 두 개가 일치하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get user by에서 username의 user 가져와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password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해시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 해시입니다. 이게 서로 비교를 해서 맞으면 OK 유저이고, 만약에 유저만 있으면, 그러니까 암호를 입력을 안 했으면 unauthorized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 외에는 무조건 true입니다. 그래서 no user verify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굉장히 정교한 메커니즘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크립토그래피 부분에서 자세히 좀 다루겠습니다. 어쨌거나 authentication을 호출해서 authenticate해서 OK 유저이면은 로그인을 호출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auth의 로그인, 그렇죠? auth의 로그인 펑션을 하나 구성을 했죠. 오스 이거 얘는 플러그잖아요. 플러그에다가 로그인 펑션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냥 그죠? 상관없어요. 플러그 호출, 이 플러그 모듈 플러그 구, 자동적으로 호출하는 것은 이미가 콜입니다. 나머지는 뭐 별 상관이 없는 펑션들인데, 우리가 그냥 여기다가 이 로그인을 담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인은 커런트 유저, 여기서 어자인이 발생하죠. 커런트 유저의 유저, 그리고 풋 패션, 풋 세션도 여기서 발생하죠. 그죠? 유저 아이디 세션, 컨에 있는 세션 값을 실행하고, 그리고 컨피그 세션, 리뉴, 큐, 얘도 해킹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안티 해킹. 마찬가지 이것도 나중에 별도의 시간에 암호, 보안 시큐리티 부분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로그인이고, 그리고 빠져나갈 때는 로그아웃 해야 되겠죠. 로그아웃에서는 컨피그 세션 해서 컨피그 세션 리뉴 트루, 컨피그 세션 컨 드롭 트루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컨피그 세션 부분은 나중에 플러컨에 있어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룰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추가해서 조금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하여튼 플러컨 이 부분은 이 플러컨에 할당되어진, 그러니까 일종의 OPS 클래스랑 비슷합니다. 플러컨은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필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드도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여러 가지 펑션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마치 클래스와 유사하죠. 유사하게 됐는데, 여기에 정의되어진 펑션들 중에 이 configure session이 있습니다. 그죠? push session도 거기 들어가 있고, assign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assign, push session, configure 몽땅 다 플러컨의 정의의 플러컨 모듈에 있는 펑션들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session 세 번째, 아니죠. 그래서 create, delete는 이렇게 logout 호출함수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 os login, login 됐어요.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부분은 끝이 났는데, 템플릿 부분도 좀 봐야 되겠죠. 템플릿 부분 보시면은, 세션은 우리 전에 봤던 것이고, 그리고 유저도 좀 바뀐 부분이 있죠. 유저가 changeset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만약에 로그인 하지 않은 사용자가 유저 정보를 보려고 하면은, oops, something went wrong. Please check there, 뭐, below.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그죠? 그 changeset의 action. 그죠? action. action입니다. action 값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action 값은 디폴트로 nil이에요. nil. 그죠? nil이고, insert를 우리가 시도했으면 insert. delete를 시도하면 delete 등등이 돼요. 그죠? 요것도 좀 이따 실제 한번 구동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IO inspect에서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바뀐 것이 앱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을 보시면은 레이아웃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요 부분이 섹션 하나가 추가되어 있죠. 어떤 섹션이냐니까, current user. 만약에 current user이 있으면은, 그죠? current user value가 있으면, assign에. 그럴 경우에는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logout 실행하고, 그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register login을 표시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저 패스, 세션 패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 세션 패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세션 패스가 있죠. 여기 세션 패스는 딜리트 호출하고, 여기서는 new로 호출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션 컨트롤러에 new로 호출하느냐, 딜리트로 호출하느냐 두 개의 차이점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얼러트 이 부분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 부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로그인 돼 있으면은 여기 있는 메뉴가 이렇게 바뀌었고, 그죠? 로그아웃 됐으면은 이런 내용이 되고, 그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됐죠. 그죠? 자, 이게 지금까지 쭉 진행된 과정입니다. 상당히 조금 복잡했죠, 이번 에피소드는. 그죠? 이번 장은. 자, 그런데 다음 장에 실제 여기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요 럼블 실제 럼블 웹에서 동작하는 메커니즘 부분들 IO 인스펙트를 넣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지난 에피소드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다루었어요. 일단 유저 스트럭트, 어카운트라고 하는 컨텍스트, 다시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 다룬 것이 유저 스트럭트를 다뤘었고, 유저 스트럭트, 그 다음 어카운트라고 하는 컨텍스트, 어카운트 컨텍스트와 그것으로 대화를 하는 유저 컨트롤러와,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세션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이 있었고, 그리고
컨트롤러도 아니고 컨텍스트도 아니고 유저 스트럭트도 아니고 OS라고 하는 모듈을 우리가 또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죠? OS도 구성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또 플럭도 좀 몇 가지 만들었었죠. 플럭을 만들었는데 두 가지 종류의 플럭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듈 플럭을 하나 만들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펑션 플럭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마찬가지 템플릿도 수성을 했었죠. 몇 가지 템플릿이죠. 이러한 것들이 서로 다른 주제들이잖아요. 다른 주제들이 어떻게 해서 서로 맞물려서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게 되었는지 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깊이 있게 신중하게 유저 스트럭트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어카운트 컨텍스트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어플리케이션과 리포는 빼놓고 그냥 할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중에서 컨트롤러에 OS를 넣었어요. OS를 어떻게 보면 이걸 여기 럼블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로직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얘를 굳이 OS라고 해서 이 컨트롤러 부분에 넣었고 또한 얘가 플러그로서 역할을 했죠. 플러그로 역할하고 또한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로그인 로그아웃을 실제 그렇죠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그러니까 이런 로그인과 로그아웃 이 부분을 보면 이 마치 이게 여기 비즈니스 로직 파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얘를 왜 여기다 담았을지 컨트롤러 부분에 담았을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 어자인 푸시션 컨피그레이션 플러컨이죠. 플러컨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OS라고 하는 이 모듈이 컨트롤러의 컨트롤러 디렉토리에 들어가야 될 타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음에 페이지 컨트롤러는 달라진 게 없고 세션 컨트롤러가 완전히 구성된 폼이 이런 형태입니다. New, Create, Delete 라우터에 지정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세션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이 New가 호출되는 시점과 Create가 호출되는 시점 그리고 Delete가 호출되는 시점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User 컨트롤러가 바뀐 부분 있죠. Index, Show, New, Create 각각 그리고 Authenticate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두고 여기다가 또 플럭을 넣었죠. 플럭, 오센티케이터. 그렇죠? 이 플럭. 이 플럭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플럭이 들어가 있는 이유와 OS를 컨트롤러에 담은 이유가 사실은 같습니다. 같은 이유예요. 왜 같은 이유인지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템플릿도 마찬가지입니다. 템플릿도 많이 바뀌었죠. 여기서 세션 템플릿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유저 템플릿도 레이아웃이 많이 바뀌었죠. 레이아웃. HTML이 가장 많이 바뀐 이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추가되었죠. 그리고 뷰는 달라진 게 딱히 없고 뭐 엔드포인트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만 라우트에서 플러그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있죠. 플러그 여기에 들어간 경우와 그리고 여긴 또 플러그 우리가 만든 유저 컨트롤러에 플러그 들어간 거하고 실행되는 시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얘가 호출되는 시점들이 여기서 오센티케이트 플러그가 호출되는 시점과 그리고 라우트에 있는 얘가 호출되는 시점, 럼블 웹 OS가 호출되는 시점이 서로 다르죠. 왜 다른 장소 이 플러그 여기다 위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했는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대충 감이 오시죠. 자 그리고 과제입니다. 어떤 과제냐니까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해서 IO 인스펙터를 주로 담는 거는 어디에 담게 되나요? 그냥 뭐 다음 에피소드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IO 인스펙터를 넣어뒀죠. 그죠? 넣어뒀는데 이게 계속 지금까지 계속 호출된 게 이거 얘였어. 얘인데 아이 참 첫 번째 두세 번 에피소드 전에 플러그 컨이 전혀 제가 생각하지 않은 컨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IO 인스펙터를 여기도 넣어보시고 그리고 또 여기도 아 이게 아니죠. 여기에서 이 IO 인스펙터 얘와 얘를 서로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도 컨을 또 넣어보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넣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넣어보시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또 넣고 여기도 넣고 그죠? 그런데 한꺼번에 이걸 다 오픈해 버리면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실행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실행시켜 보고 또 그런 다음에 얘는 닫고 얘를 열어놓고 보고 아니면은 어느 한 펑션에 있는 두 개의 컷만으로 비교를 해보시고 얘들은 다 닫아놓고 그죠? 그런 다음에는 얘는 닫고 얘도 닫고 아니네요. 얘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와 얘를 열어놓고 그죠? 쇼에서 인스펙터의 컨 두 개의 항목을 비교해 보시고 얘에 있는 이 컨과 얘의 컨들을 서로 비교도 또 해보시고 그죠? 결국은 이 피닉스는 이 컨을 주고받는 것들이에요. 펑션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사용자가 유저가 피닉스를 호출하는 시점에 컨이 생성되어서 피닉스가 그 컨을 사용자에게 던져주는 시점에 마지막 컨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 컨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세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이 컨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로그아웃 했을 때 그때 컨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때 그죠? 로그아웃 했을 때 딜리트 했을 때 세션 컨트롤러 오스 로그아웃 하잖아요. 로그아웃 할 때 컨피그 세션에서 컨 드롭트로 됐죠. 이게 초기화입니다. 이니셜라이즈 이니셜라이즈 컨. 그러니까 로그아웃 하기 전에는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닫아놨다가 어떻게 다시 열거나 어쩌거나 할 때 계속 로그인된 상태로서 컨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컨들이 유지되는 메커니즘들, 그죠? 요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실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드를 완전히 이해를 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게시판에다가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공부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공부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저보다 먼저 공부한 사람한테 제가 또 물어봐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엘릭스나 피닉스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점들을 계속해서 해결하면서 여기 있는 코드들을 완전히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글자 하나 빠뜨리지 말고 점 하나 빠뜨리지 말고 완전히 다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을 안 보고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 때까지 하루든 이틀이든 시간을 투자해서 완전히 여기 있는 코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하루 정도 걸릴 거예요. 사실 하루 한 8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들을 안 보고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시면은 다음 에피소드 제6장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